제 영상은 맨날 눈물로 시작하네요. 그만 울고 싶은데. 그냥 오랜만에 그냥 얘기를 좀 해보려 해요. 제 마음에 대해서. 제가 살면서 좀 이기적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피해망상이란 말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엄마랑 싸우거나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뭔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상처받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좋게 얘기 안 하고 피해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트라우마처럼 그게 좀 남아있는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, 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. 근데 그 당시엔 또 아닌 척 하다가도 나중에 결국 얘기하죠. 나는 그냥 진짜 상처받았다 말한 거였는데 네가 피해망상이다 라고 말해서 너무 슬펐어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상대방이 아 그랬구나,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, 내가 함부로 얘기했어 미안해 이런 얘기가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막 이제 더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맞는 말 했는데 피해망상 맞잖아, 그게 상처받을 일이야?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아 진짜 상처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할 건데 날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구고 가족이고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슬프다는 감정에는 공감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냥 욕만 할까. 날 진짜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혼자 같고 외롭고 더 쓸쓸하고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더 눈물 나고 이랬었거든요. 가차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 나가지고 죄송해요. 근데 그때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연인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. 저랑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슬프다고 하면 더 감싸주고 그랬구나 해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화만 내고 불만이 많냐고 하고 더 공격적인 사람밖에 못 만나봐가지고 맨 처음에 되게 자상한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냥 시키로 갔고 환상인 것 같고 내가 너무 망상체인가 싶고 내가 너무 상대한테 많은 걸 기대하나 싶어서 막 많이 울었거든요. 그랬더니 제가 우울증이 제일 심했을 때 어떤 분이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나만 상처받는다 그랬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저만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겠구나 싶고 뭐 상대가 나한테 화내는 것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.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라면 나한테 상처받았다는 말에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피해망상이라고 심하게 얘기를 하지? 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. 그러니까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서로 상처받았을 텐데 너무 제 상처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상대방도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저도 상처받았지만 상대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상대도 슬프고 상대도 위로받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저는 항상 제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
마음이 아프게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 얘기하고 뿐이었는데 너무 제가 제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나 봐요. 여기서 트러블 생겨서 막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안 싸워야지 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말 하고 막 상처 주는 말 하면은 못 참겠고 과거 일이랑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근데 제가 속이 좁은 건가 다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막 과거에 있던 얘기 꺼내면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도 솔직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 왜 꺼내지? 이해가 안 간다. 그럴 수 있잖아요. 나랑 같은 마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때 너무 앞으로 막 말하고 화났다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상처 주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데 너무 혼자 같고 언제든지 날 떠날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힘들게 나 이런 감정이었다고 막 말하면 갑자기 그 얘기 마냥 화만 내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제 표현은 저밖에 없나 봐요.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번 얘기해봐요. 애가 막 실컷 우니까 좀 마음이 나아져요. 아무도 절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.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마음 아프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. 난 언제나 웃기만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비에 맞춰주고 웃고 기분 나쁘고 나쁘다 말도 못하고 상처받았을 받았다 말도 못하고 그럼 다 나한테 공격적으로 막 구는 걸 어떡해요?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너무 서럽고 속상해.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